국민의힘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당대표 후보가 3.8 전당대회 본경선에 올랐습니다. 당대표 본경선 진출자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국민의힘 유흥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예비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명이 경쟁한 당대표 예비경선에서는 현역 의원인 김기현 안철수 후보와 원외 인사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예비경선을 통과했습니다. 현역인 조경태 후보와 윤상현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예비경선 여론조사는 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3개 조사기관을 통해 지난 8일과 9일 이뤄졌습니다. 본경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후보들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유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 경선 결과가 본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 후보자별 득표율과 순위는 발표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사실 무근입니다. 저희가 이 사전에 투표 결과가 나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저희 선관위 위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업체 3개에서 대표자들이 테이프로 완전히 밀봉한 그 봉투를 가져와서 그 선거관리위원장한테 직접 전달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기록으로도 사진으로도 남겼습니다. 저희가 종합한 결과를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경선에 진출한 후보들은 오는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권역별 후보 합동 연설회를 엽니다. 본경선은 다음 달 8일 당원 투표 100%로 치러집니다. 본경선 투표는 3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 방식이 혼용돼 진행됩니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이 경우 전당대회 이튿날인 9일에 1위와 2위 후보가 양자 토론회를 하고 10일과 11일 온라인 및 ARS 방식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 뒤 12일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매일TV 뉴스입니다.